교육도시로 불리는 경남 거창에서 교도소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경남 거창의 법조타운에 교도소가 포함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교도소 유치를 반대하는 거창적의 학부모들이 등교 거부에 들어갔습니다. 착잡하고 안타깝죠. 나눠서 싸움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고.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주민들의 주장은 사실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대성일고등학교, 대성중학교와 구치소 부지와의 거리는 200m도 안 됩니다. 무엇보다 학부모들이 동의했을 리 없는 학교 인근 교도소 건립은 추진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네, 학부모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계십니다. 교도소가 맞습니까? 공식적인 이름은 구치소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근처에 이 교도소가 들어서는 게 유사인데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내가 온 신랑 싫다! 실제로 철거하면서 공무원과 주민 사이에 거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저희들은 3만 서명부에 서명한 적 없습니다. 교도소를 지어달라고 요청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교도소
교육부가 네. 교육 환경에 좋은 환경은 네.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네. 교육자님이 네. 교육 환경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교도소 여기 교도소처럼 보면 대부분 여기 안 살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대부분 이권에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7만 거창 국민 여러분, 교도소 유치 계획은 처음부터 거짓, 불법이었습니다. 교도소 유치를 찬성한다는 3만 명 서명부는 동일한 글씨체로 가득했습니다. 400명 규모의 교도소를 유치하면서 단 한 차례의 공청회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현지 주민들의 동의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입을 막았습니다. 기결수가 330명, 미결수가 40명인 구치소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교묘한 불법과 탈법, 이득만을 챙기려는 자들의 거짓으로부터 진실을 밝히려는 학부모들의 의지가 먼저 규합되었습니다. 이제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깨어있는 국민들이 지난 6년간의 험난한 싸움을 마무리할 때입니다. 지치기도 하였지만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0월 16일 주민투표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자연과 교육의 도시, 우리 거창군을 지켜주십시오.